과학자들이 이 암탉들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모성 본능의 정도가 다 달라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암탉은 이제 계란을 이렇게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막 이렇게 품고 싶어.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예. 근데 어떤 암탉은 뭐 별로야. 그런 모성 본능이 이렇게 발동을 안 하는 이제 암탉도 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모성 본능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모성 본능이란 건 이거는 내가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본능적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모성 본능 유전자가 이렇게 잘 켜진 사람이 이제 모성 본능이 많은데 그 모성 본능 그 반응이 별로 시큰둥한 암탉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이 쥐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이제 그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쥐들도 이렇게 모성 본능이 강한 쥐가 있고, 그래서 얘는 엄마는 엄마인데 모성 본능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쥐를 새끼들을 젖을 먹이고 나서 그냥 팽개쳐. 얘는 젖 먹이고 나면 어떻게? 품죠. 품어줘요. 그 우리 사랑이하고 진이를 보면 진이를 보면 상당히 부러워 제가 인간으로서도 왜냐하면 얘는 강아지들 다 엄마를 떨어져 엄마하고 떨어져 이별하잖아. 얘는 재수도 되게 좋은 놈이야. 얘는 엄마하고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하는 짓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이뻐요. 비가 오잖아. 이제 그래서 산책 나갔다가 비를 맞고 들어오면, 엄마는 새끼 그 털에 물 묻은 거 열심히 핥아줘. 그러고 나면 요놈 새끼 찐이가 엄마 털도, 이뻐 죽겠어요. 그런 거는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유전자도 켜진다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제 이 그러니까 암탉이 있는데 왜 어떤 암탉은 그렇게 모성애가 강하지 않을까? 어떤 암탉은 아주 강해, 그냥. 우리 한국, 우리 사람 여성들도 그렇잖아. 어떤 여성들은 모성애가 너무도 강해가지고, 다른 여자가 애기 안고 있으면 막 안아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여자가 있고, 막, 귀찮아. 이런, 그렇잖아. 그런 여성들은 모성 본능 유전자가 별로 활발하지가 않아. 이 닭들은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기계에서 부화한 엄마들. 그러니까 얘들은 세상에 툭 튀어나오면 계란에서 탁 이제 병아리가 돼서 튀어나오면 엄마를 몰라요. 모성애를 발휘해 줄 모성애를 자기들을 이렇게 날개 아래 안아가지고
이름 엄마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병아리가 암컷이라면 엄마가 사랑을 줄 엄마가 없어. 그래서 이 옛날에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계란을 부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그 방 안에서 키웠거든요. 그런데 조금 좀 키우면 한 달 지나면 냄새 나기 시작해요. 똥 싸고 좀 싸고 뭐 이래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내보내야 돼. 난리가 나요. 안 나가려고. 그래서 내보내놓으면, 그냥 잠도 안 자고요. 삐약! 삐약!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가면, 가면 엄마인 줄 알고. 그만큼 이 정신 상태와 그 유전자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가면 막 올라와서 막 여기 올라오고 막 그렇게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닭들도 이제 그런 엄마의 사랑을 흔히 못 받으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자가 그 잘 발달을 못해서 그래서 사랑을 엄마 사랑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 닭들 병아리들은 이 모성 본능도 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니를 이렇게 보면 이 자식이 성격이 사나운 애가 있어. 막 엄마하고 막 와하고 그런데. 그런데도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 사나운 게 살벌하게 사납지는 않은 것 같아. 계속 엄마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서 장난 삼아 사나워진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하고 막 하는 거 보면 막 하고 막 가서 막 다리도 물라 그러고 막 이런 거 보면 장난기가 있어. 아시겠죠? 근데, 이 쥐도 그렇대요. 쥐도. 이제 이렇게 엄마가 젖을 먹여주고 다 품고, 이제 이 품고 또 뭐해요? 우리 사랑이 새끼 너무 보니까 막 엄마가 핥아주더라고. 그래서 핥아주는 게 사랑의 표현이야. 얘들은 엄마가 많이 핥아주고 이렇게 품어서 이렇게 잘 재우고, 이런 쥐들, 이런 새끼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엄마한테 모성 본능이 별로 없는 이 엄마한테, 여러분, 그래서 뭐, 마약하고 막 이런 여성들은 아기를 쉽게 버리잖아. 남의 집 대문 앞에 갖다 놓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 근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엄마 밑에서 크는 이 새끼들의 건강 상태, 면역력의 상태와, 여기 이제, 이 엄마의 사랑을 흔히 많이 받고 자라는 새끼들의 그 면역력 검사를 해봤어. 먹는 거는 꼭 같은데, 이 엄마도 꼭 같은 사료 먹고, 이 엄마도 꼭 같은 사료 먹고. 그러니까 젖은 꼭 같겠죠, 그렇죠? 그 꼭 같은 젖은 먹고도 어느 쪽 새끼들이 면역력이 강하게? 이쪽이 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느끼는
쌍둥이하고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쌍둥이들이 유전자가 같아요, 안 같아요? 예? 네? 얘는 우울증 걸려버렸다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하지 않아. 얘는 뭐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우울증 걸린 이유가 무슨 물질이 잘 안 나와. 엔도르핀이 안 나오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알아. 라고 생각하는 얘는 엔돌핀이 잘 생산이 되고 있고 유전자가 잘 켜지니까 얘는 아니야. 엔돌핀 유전자가 안 켜지니까 결국 어떻게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지들에서 자, 그래서 엄마를 한번 바꿔봤어요. 새끼는 그대로 두고 이 엄마를 일로 보내고 이 엄마를 일로 보내서 한 일주일 키우니까 어떻게 되게? 요 엄마의 요 새끼들은 다시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 유치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그 남자 친구한테 뽀뽀를 해놓고 지가 너무 좋아요. 이 유전자가 막 켜지는 이제 이런 애들은 아마 모성애가 아주 강한 엄마로부터 엄마가 기른 애 같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않지만은 우리의 유전자를 움직이는 활성화시키는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은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야 우리가 생명력이 강해지죠. 생명력이 강해야만 우리는 건강하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우리들의 생명인 만큼 중요한 것이라. 예.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랑보다 이제 자꾸 다른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실은 우상숭배라고 그런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잖아. 근데 그 사랑을 희생시키고 나의 어떤 이 사회적인 세상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게 현대사회의 우상숭배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현상이나 아까 우리가 보는 일란성 쌍둥이의 그 현상이나, 그래서 보면 다 그, 사랑이, 특히 엄마의 사랑, 너무나 중요한 우리 내 자식의 유전자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냥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그야말로 위대한 생명 에너지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뉴 스타트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또 이런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지금 얘는 4살짜리 고아예요. 왜 고아가 돼버렸냐? 그래서 얘는 지금 고아원에 있어. 엄마도 아빠도 누나도 다 죽어버렸어. 왜? 폭탄 때렸대. 네? 누나 결혼식 때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때 폭탄 때려가서 얘는 마침내 화장실에 갔다가 얘만 살아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아원에 갔어. 응. 얘는 지금 이게 이제 콘크리트 마당입니다. 응. 왜 이러고 있냐. 얘는 이제 불 꺼지고 이제 취침 시간이 되면 얘는 엄마 생각이 나서 잘 수가 없어. 엄마, 엄마. 응. 그러다가 얘가 이제 이런 것을 지혜라고 그래. 얘가 뭐 뉴스타트 강의를 들으러 설악산에 와본 일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얘를 재워주시려고 어떤 지혜, 아이디어를 준 거야. 그래서 얘가 그 교실에 가서 분필을 가지고 와서 콘크리트 마당 바닥에 엄마를 그렸어. 응. 엄마를 그려가지고 놓고 여기에 신발 두 짝을 딱 꺼서 놓고 엄마 품에 안겼어. 그래서 아 여기는 우리 엄마 품이야 라고 상상을 했다. 상상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사랑이에요. 응. 엄마는 없어. 죽어버렸어. 그런데 엄마가 자기에게 해준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야. 저는 이 기분을 잘 알아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는 좀 이게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팍팍 좀 엄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이 생활력이 아주 강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우리를 막 살리려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 이렇게 부드럽고 연약한 면은 없고 그지 뭐예요? 다 이제 그거 그래서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어. 네. 우리 어머니는 뭐 시킨 대로 안 해놓으면 뭐예요? 네. 철이 딱 가지고 막 꼼짝 못해서 어머니 그러면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긴장이 돼. 긴장이 그래서 어머니하고 있을 땐 긴장이 되고 어머니가 볼일 보러 밖에 나가시면 그때는 좀 뭐예요. 아 편하고 왜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았죠. 아빠, 무서운 아빠가 출근하고 나면, 살아도!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울산에, 우리 외갓집이 울산이에요. 울산에, 울산에 어디였냐 하면, 대현면.
고사리, 그 다음에 대현면, 그 다음에 대현면 지나서 쭉 가면 장생포 나와. 그래서, 그 이제,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 제가 맨 첫 외손자니까, 막 상구락 하면 막, 우리 할머니는 막 죽고 못 살아. 무조건 사랑해. 우리 상구, 안아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외할머니가 있으면 내가, 내 마음이 제일 편해.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어리광 부린다. 천만의 말씀. 우리 외할머니한테는 어리광도 부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어리광도 부릴 수 있는 대상이라야 믿음이 생겨. 왜? 내가 뭐 좀 잘못해도 무조건 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필요해. 우리 저 하나님 그러면 뭐 엄숙하고 막 좀 뭐 거룩하신 막 이래서 난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긴장이 되지.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옛날에 미국 가서 병원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 우리 외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예. 그 울산에 삼산 있죠? 예. 삼산에 그 우리 그 묘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묻히셨어. 그런데도 외할머니는 무덤 속에 계신데도 외할머니가 그때 살아계실 때 나에게 해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유전자가 켜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태평양 건너 대한민국 울산 그 어디 그 무덤에 땅 속에 계신 할머니를 내가 태평양 건너에서 생각해도 그 사랑의 에너지는 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거 위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뭐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기가 아무리 강해도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뭐 약해. 그리고 더 떨어지면 또 전혀 안 느껴. 그러나 사랑의 에너지는 그게 30년 전에 내가 받았던 외할머니로부터 받았던 사랑 생각해도 또다시 유효해. 이제 그런 에너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제한을 받는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에너지. 그런데 사랑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벌써 옛날에 받은 그 사랑일지라도, 우리 할머니 이미 돌아가셨을지라도, 지금도 외할머니 생각하면, 유전자 켜진다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그게 이제 영적 에너지다. 우리 유전자들은 그 사랑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적 에너지에 반응하는 하도록 창조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자, 얘도 엄마는 이제 없어. 엄마는 3개월 전에 죽어버렸어. 폭탄 테러로. 그런데 얘는
다시 이렇게 엄마를 그려놓고 그 엄마 품에 안기니까 얘가 그냥 금방 푹 자는 거야. 왜 푹 자? 왜 푹 자느냐면 사람이 자려고 그래도 잠이 와야 자지. 내가 자겠다고 해서 금방 자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세포 속에 있다 이 말이야. 이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지면 뭐를 받아서? 사랑이라는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멜라토닌이 생산되면 내가 언제 골았든 떨어졌는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유전자는 얘 뇌세포 속에 있는 멜라토닌 유전자는 이 옛날에 엄마가 나에게 준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엄마 품에 안겼다고 뭐요? 상상을 해도 이거는 영적인 일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 엄마 나 지금 엄마 품에 안겨서 아마 얘들은 이슬람이니까 얘들도 엄마가 천국 갔다고 믿겠지. 그래서 천국에서 엄마가 나를 보고 있어. 이런 상상, 사랑의 대상이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엄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현실적으로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이 아이가 못 자던 잠을 어떻게 잘 수 있게 하는 이런 위대한 에너지가 사랑 에너지다. 그래서 참 뉴스타트는 이런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즉 생기를 받아들이는 생활을 뉴스타트라고 그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생기를 우리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 여건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준비해서 그 기본 여건에 맞춰서 살 때 이런 위대한 생기를 내 유전자들은 마음껏 받아서 정말 놀라운 인간으로서는 해줄 수 없는 인간의 기술로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영적 치유면서 실제로 유전자가 회복돼서 암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의 의학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 불면증이 치료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상 임신이란 게 있습니다. 상상 임신. 아시겠죠? 상상 임신. 임신도 안 했는데 임신된 것 같아. 해봤어요? 아기가 하도 결혼해서 안 생겨서. 그럼 잘 알겠구만. 상상 임신을 해도 내가 지금 아기가 뱃속에 있다고 그거를 확실해라고 믿으면 아기가 안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신한 것과 똑같은 반응들이 나옵니다. 유전자들 다 뜻에 반한다 이 말이야. 상상했다고 저 임신했다고 내가 생각하니까. 예. 그럼 입뜻도 하고 배도 불러고 그러면 예. 그 자궁 점점 커진다고. 그만큼 우리는 이 생각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긍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도 상대방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 건강을 위해서라도 화내고 싶어도 화 좀 안 내고, 그렇죠? 가능하면 말을 해도 어떻게? 예, 네, 따뜻하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오늘 좋은 교육 받으시네요. 예, 네, 지금 내 아내가 어떤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남편으로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내 마누라를 그렇게 자꾸 사랑해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밖에, 나 한 사람밖에 없어 이 세상.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부를 서로 생각해야 돼.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그래서 남편 한번 모시고 오세요. 저 세상에. 예? 아,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눈물의 씨앗 같은 게 아니라고. 이것처럼 돈 주고도 돈으로는 못 사는 거야. 내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와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능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부부간에 어떻게 이 가족간에 이 사랑을 나눈다는 것, 이거는 돈보다 더 귀중한 거야. 알고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얘도. 그래서 상상 임신은, 그렇죠. 입덧도 하고, 예, 배도 물러오고, 유방도 커진다니까? 예. 유방이 커지려면, 뭐가 나와야 돼? 많이 나와야 돼. 평소보다.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야지. 그러니까 상상 임신을 했는데 내가 유방이 커지고 저 또 나와 또. 그거 다 뭐예요? 나는 임신했어. 간절하게. 간절하게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그러면 세상에. 그러니까 유방이 커졌다는 건 이게 뭐예요?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어떻게 켜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암이 있다. 그러면 암이, 하나님이 지금 암을 어떻게? 암을 점점 암세포 안에 있는 그 변질된 유전자들을 하나님이 자꾸 회복시켜서 암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상상하는 거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뭐를 상상하고 있게? 퍼져. 또 뒤엽도 더 퍼져. 뭐 어디가 좀 이상하면 글로 퍼진 거 아니야? 그거를 상상하면 더 퍼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부드럽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것도 놀라운 발견이에요. 얘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태어난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얘들 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어. 예. 얘들은 만삭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한 달 일찍 나오고 뭐 이런 애들이요. 그러니까 애들은 사실은 지금 저렇게 있으면 안 돼. 의학적으로 하면 쟤들을 어디 있어야 돼?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될 아이를 어떻게? 엄마가 와서 이렇게, 물론 엄마가 24시간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근데 할 수 없이 애들도 인큐베이터 있는데, 가능하면 엄마가 이렇게 와서 품어주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이 발견됐어. 더 빨리 회복해. 이것도 뭐예요? 사랑이야. 이런 애들이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 온도와 습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도. 그러니까 자궁 안에는 촉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아주 촉촉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야 돼. 체온 떨어지면 안 돼. 체온이 너무 올라가도 안 돼. 그래서 인큐베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여러분, 남미에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제 그 콜롬비아 나라라는 나라는 특히 이 마약이 막, 헤로인, 이제 이런 게 막, 많이 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약이 성하니까 이 청소년들도 막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 마약 때문에 이 조산 아들들이 이제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엄마도 엄마는 어리고 그러니까 뭐 건강식도 하지도 않고 뭐 마약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고 그러다가 애들이 태어났으니까 자궁 안에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냥 빨리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인큐베이터가 필요해. 그런데 콜롬비아는 나라는 가난해. 그러니까 국립 의과대학 병원에 이 인큐베이터 갑자기 이런 애들이 많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인큐베이터가 부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인큐베이터에 24시간 다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애들은 돈 더 내라. 그리고 이제 돈 이제 가난한 부모가 가난하면 이제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뭐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은 이제 애를 꺼내야 돼. 그러면 이제 얘들이 있던 인큐베이터가 비면 또 다른 애들이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로테이션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돈 많은 애들은 24시간 맨날 인큐베이터 안에 있잖아요. 걔들이 회복되는 속도하고, 엄마가 와서 이러고 돈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애들이 더 빨리 돈 있는 애들보다 뭐예요? 더 빨리 회복하는 거야. 건강 상태가 더 빨리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놀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미국서도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충분히 24시간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콜롬비아에서 나온 이런 연구 결과를 보고 미국서도 이렇게 해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더 좋아.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 그 뭐냐면 이제 우리 몸도 항상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 그러나 이제 체온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일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집중하면 자기 체온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막 일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런 사람 제가 한 사람 잘 알아요. 한번 뭐 집중했다 하면 그런 거 몰라. 그리고 일을 한번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피곤해졌는지도 모르는 사람 제가 한 사람 알아요. 나요. 왜 자꾸 우리 집 사람을 모아요?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해. 저는 뭐를 하든지, 지금 내가 좀 피곤해졌다. 이때는 쉴 때다. 그리고 또 제가 주로 지금 강의를 해야 돼. 그러면 강의를 하려면 몸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강의를 해야 강의도 아주 잘 돼요. 이게 확실히 달라요. 몸 컨디션이.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설교할 때도 몸 컨디션이 좋아야 돼. 그래서 저는 설교고 무슨 세미나에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강의 직전에 최소한도 30분은 뭐예요? 철저히 쉬어버려요. 예. 그래서, 그러고 강의를 해야지. 생생해져. 지금 막 피곤해 죽겠는데 강의하면 그거는 강의를 하는 게 너무 더 힘들어져. 그 생생할 때 하면 생각이 빨리빨리 떠오르고, 예. 강의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요. 근데, 자, 그래서 탁 쉬고, 쉴 때는 뭐예요? 탁 쉬고, 또 책 볼 때는 탁 보고, 연구할 때는 연구하고, 예. 이제 이래야 효율이 100%. 아, 또 졸리고, 뭐, 피곤하고, 이럴 때 성경 공부 안 돼요. 그러면 딱 하면, 오케이. 지금부터 적어도 30분은 쉬자. 그 저는 뉴스타트에서 휴식을 잘해요. 그 기본 여건이야. 아시겠죠? 그거는 사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치유를 받아야 될 뭐예요? 지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강의를 해도 뭐예요? 확실하게 예? 에너지가 넘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막 피곤해요. 그러면서 그 피곤한 상태에서 강의를 하면 빨리 끝낼까 이런 생각이 있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제 강의 자꾸 길잖아. 그 이유는 제가 쉬고 강의를 해서 자꾸 길어져. 왜? 에너지가 막 넘치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어떤 사실이냐면, 이제 그래서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면 나는 내 체온이 떨어진 거를 잘 예민하게는 못 느껴요. 많이 떨어져야만, 어이구, 춥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체온이 떨어진 상태로 오래 가면, 체온하고 면역력은 같이 갑니다. 체온이 떨어졌다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같이 동반해서 떨어져. 이제, 그렇게 되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코 속에 있다가,
몸이 체온이 떨어지자 몸이 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몸이 차지는데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차졌다 하면 재채기 안 나와. 그래서 우리 방에 이제 방이 두 개 아니에요. 두 칸 아니에요. 요 칸. 그래서 집 사람이 그 침실 문을 열어놓고 테레비를 본다. 그러면 그 조금 있으면 재채기 안 나와. 그럼 보면 문 열어놨어. 그러면 이제 제가 반드시 뭐예요? 즉시 하나 걸쳐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걸쳐. 계속 정신없이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 왜 재채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게 걱정스러워. 그래서 제가 뭐 하나 갖다 뭐예요? 덮어주려면 또 싫대요 또. 오늘 어떻게 하필 이런 강의 하는 때 앉아서 듣네,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체온이 일정한 체온으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건강 유지에 중요한 거예요. 한데, 그 보세요. 하나 있네. 근데, 그래서 우리의 체온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체온이 떨어졌다는 것을 나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체온 조절 센터라는 게 있어요. 체온 조절 중추. 그 우리 특수한 그 특별한 뇌 세포들이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체온 조절 중추. 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에 생기가 탁 와서 이 상구의 체온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작동을 시켜주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들은 체온 조절 뇌 중추가 덜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얘들 체온이 떨어지면 얘들은 자기 뇌에서 작동을 체온 중추를 작동시켜 가지고 체온이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는 얘들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온도계로 딱 해서 연결해서 그다음에 히터가 돌아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온도를 올려주고 엄마 배 속에 있어도 엄마 체온이 올라가면 그렇죠? 이 애들 체온도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인큐베이터에서 애들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체온 조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엄마 자궁 안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체온 조절이 어떻게 되냐고 조심스럽게 연구를 한 거야. 근데 얘들은 체온 조절 중추가 아직도 미성숙해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못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 체온을 이제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체온이 어떤 체온이 떨어져 떨어진다. 그러면요 엄마 체온이 올라가요. 그게 자궁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지금 이건 자궁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기 체온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현상.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엄마 아기 체온 동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예. maternal infant thermal synchrony. 그러니까 동조. 세상의 체온 동조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의사들이 걱정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자, 그게 무엇으로 얘들은 지금, 얘들은 지금 엄마 체온이 조절이 돼가지고, 얘들이 나중에 성숙해가지고, 자기 체온을 자기, 하나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체온 조절을 얘들 못하잖아. 그러니까, 엄마 체온으로 얘들 체온을 조절해 줄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 체온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생기를 탁 보내서 엄마 체질 조절 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체온을 쭉 올려주는데 엄마는 자기 체온이 올라가는지도 모른다고. 참 신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엄마 체온 조절 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뭐예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게 생기란 말이에요. 사실 그게 사랑이라는 생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 받으면 생기가 넘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게 얘가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왔는데 이 체온 조절이 어떻게 될까 걱정했더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기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야지. 근데 엄마도 모른다고 아기 체온이 떨어지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엄마의 체온을 생기를 보내서 올려줘서 체온이, 아기 체온이 유지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원자라는 거 배웠죠? 원자?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원자 핵이 있고. 핵 주위로 지금 회전하고 있어. 뭐가? 전자가 회전하고 있어. 그 전자가 너무 빨리 회전하니까 이렇게 비행기 프로펠러가 빨리 돌아가면 프로펠러가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가 확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자 핵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보면 원자 핵은 두 종류의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양성자라는 이 핑크색 입자와 중성자라는 이 노란색 입자로 원자 핵이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왜 이 노란색은 중성자라고 부르냐 하면 전기적으로 양전기도 아니고 뭐예요? 음전기도 아닌 중성이다. 그러니까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입자를 중성자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고 있겠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원자 핵을 보고 있습니다.
복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이걸 딱 보는 순간 와! 하고 놀래야 돼요. 근데 한 분도 안 놀래네. 이거는 놀라운 광경이에요. 놀라운 광경. 오, 원자 핵은 양성자고 중성자고 돼 있잖아. 뭐 그걸 자꾸 놀래라 캐산노. 이건 놀랄만한 현상이에요. 자, 양전기를 띄고 있어요. 그렇죠? 양성자, 양전기를 띄고 있어요. 양전기를 띄고 있는 이 입자들이 저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불가능이야. 불가능인데 저렇게 가까이 밀착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이제 이 같은 전기를 띤 양전기를 띤 입자끼리 쫙 멀리서 가까이 올수록 서로 어떻게 해요? 밀어낸다니까. 그런데 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이 밀어내는 힘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근데 이게 막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는 거야. 저건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요? 이게 다 원자 아니에요, 원자. 원자로 다 존재합니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런 모든 물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 나비 한 마리, 사람 한 사람, 머리카락 한 오래기, 이게 다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요. 기적이란 건 뭐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있을, 그러니까 지금 얘들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쫙 이렇게 양성자끼리 쫙 하면 어떻게 돼야 돼? 폭발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 폭발 직전의 존재들이라니까. 근데 뭐 다 그러면 우리는 안 놀래. 자, 이게 폭발하지 않고 원자핵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답은 간단하지. 폭발 안 하고 있는 이유는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쫙 와서 폭발하지 마, 폭발하지 마. 그런 에너지가 존재해야만 저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해 주는 에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은 편안해.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 뭐요? 네? 다 지금 어떤 에너지가 이 에너지 없어지면 어떡해? 이 폭발을 원자 폭탄이라고 그래. 원자가 터지니까. 여러분, 이거 놀랄 만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타트 배울 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 뜻은 영적 에너지야. 우리 할머니의 사랑, 영적 에너지. 엄마 암탉의 사랑, 영적 에너지. 이 영적 에너지가 들어 사랑이 들어오면 뭐가 변해? 우리 뇌파가 변한다고.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변하고, 생체 전자파가 변하면 유전자를 회복시켜.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 우리 뇌파나 이런 건 다 전기 에너지. 물리적. 그럼 물리적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물리적 에너지보다 영적 에너지가 뭐예요? 더 강해. 그러면 이 폭발력은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발하지 못하, 이 폭발하려는 폭발력, 곧 물리적 에너지를, 폭발력을, 폭발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발 안 하고 있지. 그 에너지는 폭발을 방지하고, 우리가, 내가, 나라는 한 인간으로 존재하게 하는 어떤 놀라운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 에너지는 무선적 에너지게? 영적 에너지야. 박수, 맞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이 폭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더 센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다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 핵에 존재하는 힘을 폭발하지 않도록 존재하는 하는 힘을 핵력이라고 부릅니다. 핵력. 핵력. 그러면 핵력은 어디서부터 오냐? 는 답이 없어요. 모르겠다요. 핵력의 출발점은 어디냐? 뭐겠어? 응? 그것은 영적 에너지다. 그것은, 자, 이 원자 핵이 형성, 그러니까 원자 핵을 형성시키는 힘이 있는 거야. 그렇죠? 원자 핵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이 세상에 아무런 물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없는 물체를 존재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무슨 힘이라 불러? 그거를 창조력이라 그래.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힘. 그래서 여기에는 창조력. 그러니까 네가 존재하든 안 하든 나는 상관없어. 폭발하려면 폭발해. 나는 관심 없어. 라면 그 영적 에너지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존재가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나는 어떻게 돼 버려? 폭발해 버려. 그런데 폭발 안 시키려고 계속 존재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계속 폭발하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존재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사랑한다면 그 대상이 존재해줘야 돼. 그렇죠. 어.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어떤 각도에서 봐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건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걸 깨닫고, 그래. 우리가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병에, 누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 수술하자. 뭐, 그러면 항암 치료하자. 이런 거는 뭘 몰라서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에너지가,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영적 에너지의 본질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아시겠죠? 아. 그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제가 이때까지 철저히 뭐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철저히 다 무선적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은 뭐예요? 안 믿어요. 종교적이라면 저는 안 믿어요. 그냥 뭐 과학하고는 다르고 이상하게 뭐 이런 건 좀 싫어.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이거는 내가 아직도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공부 물리학을 공부해도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그러니까 유전자도 결국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원자의 구조까지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간섭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수록 나는 그 위대한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치유될 수 있다고 여러분 꼭 확실히 속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난 저 우리 울산 댁 내가 이뻐 죽겠어요. 뭐 저는 지난번에 처음 왔을 때는 박사님 나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더니, 예. 네. 그, 지금도 잘 모르죠, 물론이죠. 그렇지. 날라고 노력, 그렇지. 왜? 이제 딱 뉴스 좀 해보니까 뭐예요? 암 수치가 뚝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엔 막 박수도 치고, 난리가 났어요. 예. 이제 저런 분이 있으면 저도 힘나. 그러면 이런 얘기를 더 재밌게 하고 싶어. 재밌게 해야 더 쉽게 알아듣지. 그렇죠. 너무 그냥 학문적으로 설명해 버리면.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power of God. 하나님의 에너지, 생기, 생명력, 그것은 확실히 존재하고 그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다.